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미국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독이마을 여러분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독이마을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 아침 내용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좀 뿌리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아침 미국 시장 마감 시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각도기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각도기의 그 에듀캐스트.com 잃지 않는 쉬운 투자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요. 이게 이제 뭐 고수로 가는 길은 아닌데 이제 기초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고 기본을 갖출 수 있는 기본 강의입니다. 사실은 이 기본만 잘 하시면 혼자 알아서 그 다음 중급 고급까지 갈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잘못 방향으로 길타면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 딴 데로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 딴 동네 갑니다. 10년 동안 투자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투자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증시각도기의 에듀캐스트.com에 증시각도기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권해드리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을 아껴야 되죠. 저에게 1억 천금을 준다면 너는 뭘 사겠니? 라고 얘기하면 람보르기니도 아니고 포르쉐도 아니고 저는 시간을 사겠습니다. 시간을 사겠어요. 이제는 정말 시간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근데 투자에 있어서는 시간이 돈이죠. 네, 나에게 1년의 시간이 더 있느냐, 2년의 시간이 더 있느냐, 3년의 시간이 더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누적적으로 수익을 쌓아가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3초 6수 순간이 품절 사태가 완전 났는데, 야, 여러분들이 증시각도기 때문에 품절 났대요. 진짜로 난리가 났는데 급하게 하고 있고 아마 주말쯤 되면 이 품절 사태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증시각도기 TV의 그 각도기 그 회원이라 그래야 되나? 네, 독이마을 분들의 위력을 한껏 발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조그만 기업, 중견기업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IRP 저희를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책 받으신 분들 있죠? 네, 책 수백 명이 받으셨는데 슈퍼챗 쏴주신 분들하고 또 따로 돈을 입금해 주신 분들에게 사인본을 증정을 했습니다. 이제 한 90% 정도는 다 도착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IRP 설명, 소개, 안내, 그 팜플렛이라고 하는 리플렛을 넣어드렸어요. 그걸 보면서 IRP를 저희 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IRP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 저희와 함께 IRP 하신 분들은 20%가 넘는 그런 수익을 웬만해선 다 했죠. 물론 30%도 있었는데 보통은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거두셨어요. 저희하고 IRP 하신 분들은. 나도 내 IRP 우리한테서 관리받고 싶다. 저희는 자기 회사로 IRP를 못 갖고 와서 관리 못 받아. 아, 내 수익률보다 우리 고객 IRP 수익률이 훨씬 좋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광고 끝내고 미국 시장 중요한 사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에 기미가 있었어요. 어떤 기미가 있었느냐? 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새로운 시장이 시작되었다, 2주 전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강력하게 강조했던 단어, 뭐 리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리플레이션 엔드, 그다음 지난 주말, 또 이것도 꼭 주말이야. 주말, 지난 토요일 날 미국 시장 설명을 드리면서 드렸던 이야기 중에 정말 특이하고 이거 뭘까 했던 거는 30년물 장기 국채 입찰 응찰율이 2.48 정도의 평균치에서부터 한참 뒤떨어진 2.18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흔적을 나타내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한마디로, 야, 채권시장 참여자들, 너 떨고 있니? 이거요, 이거. 너 떨고 있어? 겁나지? 무섭지? 아, 이거죠. 미국 국채시장이 리플레이션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자포자기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너무 급하게 금리가 급등. 채권 시장에 있는 느낌으로는 폭등을 했어. 금리 폭등. 자, 그렇다면 무슨 말? 채권 가격에
폭락. 사실은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수수하지 뭐 살짝 떨어진 거야. 근데 채권 시장에 레버리지 써서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가슴 한 켠이 뭉텅하고 잘려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10년물, 30년물 각각 10bp 가까이 금리가 올랐어요. 최근에 보기 어려웠던 흐름이죠. 10bp 커요. 바닥에서 10bp 오르는 거, 폭락해서 10bp 오르는 거하고 이미 연중 그 작년 대비 그 최고가 근처까지 금리가 올라왔는데 3월 이후 작년 3월 이후 최고가까지 금리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10bp는 크죠. 크죠. 자, 리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못 들으셨던 2주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때 인플레이션이 나지 않을 만큼 통화를 공급해 준 것. 이것을 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리플레이션. 리플레이션인데 리플레이션은 그러면 리플레이션에는 더 그럼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어요? 채권 매도 주식 매수지. 그래서 저한테 미국 채권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발 좀 위험하다. 제가 각도의 TV에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해드렸던 것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고 위험자산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 잘못한 거 없죠? 잘못한 거 없어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2.1%를 거의 갔고요. 30년물 금리, 죄송해요. 10년물 금리 1.3%에 도달을 했고요. 야, 1.2도 높다 그랬어. 그리고 레인지를 1.2에서 1.5까지 본다고 했는데 지금 하루 만에 1.3이 왔어요. 30년물 금리는 2.1%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BER 본전 금리 5년은 2.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비 브렉 이븐 인플레이션은 이것도 이제 본전 10년짜리 인플레이션율이 2.245%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들이 금융시장에서부터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아마 연준 인사들은 이것이 일상으로 넘어가길 바랄 거예요. 금융권에 있는 애들만 인플레이션을 느끼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느껴서 인플레이션 환경이라고 느끼면서 행동해 주기를 지금 간절히 바랄 거예요. 그러고 나면 금리 인상도 하고 먼저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 인상도 하긴 하겠지. 어찌 되었든 이렇고요. 자, 여기서 잠깐 앞서 저기 광고에서 말씀드린 IRP 고객분들, 자 이제부터는 은행 ETF를 늘리셔야 합니다. 비중을 제 생각에는 20에서 25%까지 은행 ETF를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두 번 첫 번째 포트폴리오에서 한번 변경된 포트폴리오 말씀드렸고요. 이제 요 다음번에 포트폴리오를 이제 곧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는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은행 ETF를 이제는 빠르게 늘려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IRP 고객에게는. 저희들의 IRP 가이드는 깨지지 않는 거지. IRP는 큰 수익 바랄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깨지지 않기만 해도 작년같이 시장이 좋을 때는 높은 수익이 났다는 거죠. 운이 좋았긴 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자 IRP 고객분들은 은행 ETF 비중을 늘리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리 상승에 따른 반작용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필요한데요. 자,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이번 금리 상승은 일단은 그 근원은 어디죠?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생각보다 빨리 통과될 것 같아요. 2월달 안에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돌고 있죠.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애들은 좀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금 정도를 제외하고 금이 떨어졌으니까 은도 같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금값은 지금 상당히 지금 기묘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미국에서 좀 두드려 잡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너무 인위적이에요. 이거가 틀린 얘기인데 근데 뭐 어쨌든 미국이 최고 금시장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두드려 잡으면 시장을 두드려 잡으면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두드려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진하게 듭니다. 이거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 금값이 안 올라가는 이유를 말이죠. 금값이 급하게 올라가면 달러 가격 훼손이 너무 급하게 되겠죠. 그 문제가 되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듯 한데, 어제였건 금값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금 1800달러가 깨진 상황이고요.
원칙적으로는 2,000달러가 넘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네. 그러나 물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금리가 오른 것이 금값에 부담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자재는 그냥 줄다리기나 똑같다. 선물 옵션도 그렇고 줄다리기나 똑같은 거예요. 한쪽이 땡기면 한쪽이 잃는 거예요. 이쪽이 땡기면 이쪽이 벌고 저쪽이 땡기면 저쪽이 버는 이런 거죠. 자체적으로 알을 안 까요. 원자재 자산은 그렇습니다. 알을 안 까요. 가격 변동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원자재 자산이죠. 그러나 주식 자산이라든가 채권 자산들은 알을 깝니다. 어떤 알을 까요? 배당이란 알을 까고 이자라는 알을 까죠. 그런 측면에서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건 채권이 까는 알의 사이즈가 커졌다는 거지. 이자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알 사이즈가 크니까 아무래도 알이 없는 애들보다는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알을 못 까는 애들은 약세라는 거예요. 이 논리는 맞아. 근데 그럴 거면 다른 원자재 떨어졌어야지. 그 금리로만 때려잡을 거면 그 한 가지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구리값이 올랐죠. 1.3% 올랐고 WTI는 뭐 이미 뭐 그건 이제 텍사스 쪽에 그냥 다 얼어 꽁꽁 깡깡 얼어붙는 바람에 정유시설도 깡깡 얼어붙는 바람에 60달러까지 올라왔고 이제 브렌트유는 60달러 넘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63달러 50센트예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다음 천연가스도 막 이제 난방용으로 막 필요하고 전력 수요에 필요했기 때문에 얘는 무려 6.4%나 올랐어요. 가솔린은 안 올랐나? 가솔린은 사실 상관없는데 얘도 4.9%나 올랐죠. 예, 유가가 오르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먹는 것까지 올랐어요. 미국 소맥이 3.6%, 옥수수 2.5%, 미국 대는 0.9, 커피는 2.9%. 자, 여러분 빨리 커피 사놓으려면 빨리 사놓으세요. 자, 올라가기 제가 농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비철금속 가격은 그동안에 꾸준히 올랐고 말씀드렸던 대로 구리 가격은 지금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급하다 시간이 없어 빨리 해. 나 마음이 너무 급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자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물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현금 흐름이 많아지죠 그죠? 그러면 현금 흐름이 많아진다는 건 이자를 받으니까 10년간 이자를 받는 양이 많아졌으니까 미래 현금이 많아지는 거지 많아졌는데 그러면 이걸 또 땡겨서 그럼 할인을 시켜봐 거꾸로 10%짜리 만원짜리가 10%를 할인을 치면 얼마? 9,000원이지 그죠? 금리가 높아지면 할인폭이 커지는 거지 현금 할인폭이 커져요 누가 불리할까? 누가 불리할까? 이렇게 되면 성장주들 성장주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건 금리가 낮으면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오! 너 성장해? 근데 나는 돈은 많아. 이자 하나도 안 내는 돈이 이렇게 많거든? 그러면은 천천히 올라갈 것보다 빨리 올라갈 게 좋겠네. 나 이자 돈 하나도 안 내니까 한번 들이붓는 거지 뭐. 하면서 성장주들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이 좋다 안 좋다? 밸류지, 밸류. 밸류예요. 자, 그래서 물론 엇갈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반도체 주식들은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오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애플이 1.6% 빠졌고 아마존 0.27% 빠졌고 반면에 지금 유럽에서도 좋았던 커뮤니케이션 좋았습니다. 페이스북은 1.28% 상승했고 알파벳은 0.75%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0.53%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칩 주식은 엇갈렸는데요. 인텔은 1.07% 올랐고, 퀄컴 0.5% 하락, 마이크론테크놀 0.3% 하락, AMD 2.4% 하락, 엔비디아는 2.47% 올랐고, 테슬라는 2.4%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자,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웰스파고 3.7% 올랐고, 버크셔 1.1% 올랐습니다. 전통주들이 올라가는 거죠. 전통주들이. 예. 앞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는지 이해되시는 상황이신 거죠. 이해되셔야 돼요. 네, 제가. 자, 그렇고, 반면에 채권의 알까기가 커지니, 채권의 이자가 커지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상대적으로 같은 채권의 알까기가 작은, 알이 작은 애들의 통화가 약세였어요. 즉, 1번 엔화가 0.5%씩이나 빠지는 그런 초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달러 가격은 하나도 안 빠졌죠. 왜냐하면 유로하고 달러하고의 매칭 퍼센트가 훨씬 더 높아 한 7할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로하고 달러는 그냥 비슷했어요. 반면 네, 엔화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0.5%나 빠지면서 달 엔화가 106엔이에요. 106엔, 104 했었어. 105도 했었고 근데 106이에요.
상당히 크게 약세든지,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약세니까 상당히 크게 약세가 되는데, 이것은 역시나 똑같은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는 뭐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오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엔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아이고 뭐 엔화 뭐 들고 있어서 엔화를 채권으로 들고 있었더니 일본 채권일 때 뭐 금리가 뭐야 이런 보잘것없는 금리. 아 그래, 그렇다면 달러 채권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낫겠네. 이런 계산들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엔화가 약세되면서 아시아권 통화들을 같이 약세해서 달러 위안이 6.4 1 미만까지도 빠졌잖아요. 그 6.426이고요. 달러원도 한 6원 정도 올라가면서 1,100원 수준에서 1,107원까지 지금 환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서 돌고 있는 미국 채권은 아, 참, 더 올랐어. 금리가 1.3이었었는데 지금 1.311. 네. 30년물 똑같네. 30년물 2.088%고,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우리 한참 안 좋을 때 마이너스 0.6이었어요. 마이너스 0.347까지 얘도 굉장히 가파르게 같이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렇게 되면 금리가 빠르게 오르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오늘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연준은 무슨 생각을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생기면 시장이 이제 흔들리겠지. 당연히 시장이 흔들려요. 자, 오늘 다행히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보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 총재. 자, 주식 등 자산 시장에서 거품을 보지는 못하고 있으며 조만간 통화 정책을 긴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느낀다라는 톤으로 얘기했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큰 부분은 대형 기술주들을 얼마나 높이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들은 엄청난 기술과 매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이런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증시의 상승 이유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거품을 부르고 싶은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일상적인 투자이며 이들 기업이 정말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려고 시장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증시 버블 아니란 얘기예요. 미국 증시 버블 아니란 얘기했어요. 옛날에 갑자기 파월 의장 얘기, 이 금리에서 주가가 비싸냐?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에스더 조지 캔자스 스테이트 연은 총재, 장기물 국채 금리 급등은 우려할 일이 아니다. 와, 이게 답 줬어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우려하려고 했어. 아, 이거 우려해야 하는데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을 주시고, 금리 상승은 향후 경제 활동에 대해 늘어나는 낙관론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지도 않는다. 긴축할 의지도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긴축 안 하겠다는 얘기, 당분간 테이퍼링 없다라는 얘기로 들렸고요. 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걱정할 때가 아니다. 또 얘기해 줬어요. 자,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등 경제에 비용을 치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막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야? 이 금리 인상이지. 자, 금리 인상을 시키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작살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연은 총재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 아니야. 무슨 얘기야? 오라. Come on. Oh, baby. Come on, baby. 여기서 baby는 inflation baby. Yeah, come on. 뭐 이런 얘기죠. 야, 되게 재밌지 않아요? 오늘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주변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 투자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아, 그러면 이거 알려줘도 모를까? 아, 네. 어쨌든 뿌리는 게 좋다. 뉴욕 연방은행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전월 3.5에서 무려 12.1로 급등하는 양상, 8개월 연속 확장세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국 코로나 사태의 개선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하루 확진자가 5만 4천 명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하루 사망자도 1,000명 미만입니다. 과거에 30명도 넘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죠. 현재 백신 접종률은 8.2%입니다. 이상으로 증시 각도기 미국 마감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